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이 컴플리트 오디오 1, 2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그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 이 초심자 여러분들이 쓰기 아주 좋은 대안이 되겠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게 101, 106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샘플레이트는 192까지 둘 다 지원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 정도 가격대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 높거나 샘플레이트가 많이 확보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음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20만원대 가격대에서는 그냥 적당한 구수와 디자인 그렇습니다. 보고 선택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특화된 회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워낙에 특화가 되어 있고 이제 뭐 이제 컴플리트 그 컨트롤 저는 이제 그 마스터 건반도 아예 그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걸 쓰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런 하드웨어 연동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랑 같이 좋아서. 구동하는 네,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좋고 그 건반침이 건반별로 불 들어오거든요. 오, 그리고 그 드럼에 진짜요? 막 이제 막 빨갛고 노랗고 막 이런 게 있으면 비싼가요? 그게 똑딱 135만원이에요. 아, 좀 가격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의 그 악기들이 주력이라 사실 인터페이스는 모델이 몇 개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컴플리트를 사용을 하는 어떤 메리트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운드를 뭐 워낙에 잘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적당한 그렇죠. 가격에 괜찮은 대안을 제시했을 것이다. 한 요 정도만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브랜드는 아니에요. 자 그럼 바로 요걸로 저희가 오디오만 하나씩 받아서 어쿠스틱 한 트랙 그리고 보컬 한 트랙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같이 녹음해 볼 곡은 이진실 러블리. 네. 네. 네 은총 씨가 그럼 이진실 러블리 코드 진행을 기타로 먼저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뭐 살짝 나갔는데 뭐 그냥 갈게요. 아유, 네, 그냥 가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그냥 뭐 오디오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가 네. 아, 그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테이크이기 때문에 네네. 수정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것도 그 저 그 좀 주세요, 건우. 팝필터요. 팝필터 좀 주세요. I never found your love would be. 노래 녹음하겠습니다. 네. 어, 목이 칼칼하네요. 새벽 네. 1시 22분에 지금 이지씨 러블리 그렇습니다. 일단 드라이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드라이 네. 넣고 살짝 소스 넣고 그리고 네. 두 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드라이요. 그냥 뭐 요 정도 가격대 뭐 할 일 익숙한 소리죠. 네, 네. 자기 할 일 하네요. 뭔가 뭐 대단히 뭐 음장감이 막 이렇게 막 공간감이 확 느껴진다거나 뭔가 되게 탁 트인 것 같은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건 뭐 거의 없고요. 아니 뭐 만약 그러면 이거 대박 아이템.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냥 적당히 나쁘지 않게 들어간다. 네네, 뭐 하이도 뭐 있을 만큼 그냥 적당히 그쵸. 있고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일사의 성향을 잘 파악해 주는 수 있는 뭐 그냥 그 정도만. 그 정도. 네네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살짝 에? 리버브 넣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들을 만큼 없으면 요 사운드 less than one minute on I never thought through love would be making one as lovely as she but isn't she lovely made from love 이거는 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입문하시고 이제 작업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방송 송출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겠다. 충분하겠다. 충분하겠다. 네. 아니 뭐 녹음 이렇게 뭐 우리가 기타 하나에 뭐 보컬 이렇게 하나 해서 들어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충분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진짜 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실은 맞아요. 좋은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된 거죠. 요 정도 나와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이제 막 200만 원 막 넘는 컴퓨터들 막 들으면서 우와 엄청 시원하다. 막 공간감 대박이다. 막 이런 건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야죠. 아니 안 나면 안 되지. 안 나면 안 되지 거기서는.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17만 9천 원의 가격대에 아주 준수한 진짜.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막 저 사실 녹음해놨을 때 막 뭐 해상도가 되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하이가 없거나 좀 이런 걸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찹 사운드도 되게 칼칼하게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것들? 지금 17만 원 거의 딱 18만 원이라 보시면 네. 되잖아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만 원 안 넘어가고. 그리고 디자인 예쁘고 네, 그런 것들이 가볍고 컴팩트하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뭔가 남들 다 사는 그런 좀 브랜드들 좀 지겹다 생각하셨던 분들 우리 뭐 사실 포커스라이트 굉장히 많이 했지만 포커스라이트 다 너무 흔한 것 같아. 나 좀 특별한 뭐 맞아, 하고 싶다 막 이런 건 되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확실히 그 듭니다. 블랙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예쁘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해주는 돈값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컴플리트 오디오 1, 2 같이 보셨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 기어는 유튜브 송출이나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딱일 것 같습니다. 방구정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